알로. 블링블링 에린입니다. 브라이언이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에린이 태어나고 자란 곳 창원에 왔습니다. 창원에 왔습니다. 아, 처음인 것 같아. 이 영상에 찍는 게. 맞아. 자, 오늘 겸사겸사 창원 놀러 왔는데 창원 데이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지금 서울 엄청 춥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가을이야. 너무 좋아. 은행에 이게 창원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서울 지금 영화하고 막 우두로들거리면서. 어, 너무 좋다.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를 가야 되나? 어, 262. 우리 집 전화번호가 옛날에 26. 타이였어. 다 26 뭐네 여기는. 예전에 막 전화번호부 보고 막 전화하고 그랬는데 전화번호부가 매년 오지 않았나? 그랬나? 그래서 맨날 그거 보면서 놀았어. 너도 진짜 옛날 사람이구나. 촌사람이라고나 하지 말아줘. 어, 시장이다. 시장. 어, 반송시장. 반송시장. 그래, 반송시장에서 오, 뭐지? 뭐야, 이게 줄 서 있어? 어머. 반송 호떡이래. 어, 이거는 저 밥 일단 뭐 먹고. 맛있겠다. 어, 나 너무 좋아. 어, 이런 데 와보고 싶었어, 나. 왜냐면은 우리는 시장 가려면은 거기 가야 시장? 되는데, 어, 거기 갈 일이 잘 없으니까. 아, 뭐 먹냐? 이 냄새 너무 좋아. 이 약간 비린내 같은 생선 냄새. 고향에 온 기분이 나? 아,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어디 나 서울 사람 같아. 창원 사람 안 같지? 나 너무 튀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스타일리시하게 입어가지고 어떡해. 전 역량 없는 창원 사람입니다. 예. 창원 사람도 잘 입어요. 야, 물떡 먹어야 되는데 물떡 알아? 안 먹어봤어. 물떡 먹어. 너 물떡 먼저 그래. 먹으면 안 돼? 먹어. 일단 물떡을 먹자. 알았어. 맛있지? 누가 물을 불러야 하나? 600원. 하나 600원이네. 안녕하세요. 오. 내 기억보다 너무 맛있는데? 갑자기 날씨에. 김밥이 어떨려나? 맛있겠지. 누가 지나가면 너무 맛있나 아는데. 뭐 어때요? 먹어봐. 가져봐. 그냥 김밥인데 맛있지. 참기름 이런 거를 시장에서 짜서 쓴 거를 막 다 그려서 그런가? 우리는 속떡으로 마무리하겠어. 몰라. 호떡은 처음 먹을 때 좀 뜨겁잖아. 제일 뜨거운 순간은 호떡 그거 나올 때 웨키스 그거 드리면 진짜 끝이거든. 그 다음부터 맛이 안 느껴지잖아. 어, 달가 맛있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나 올해 첫 호떡이야. 왜 맛있는지 알아? 왜? 창원에서 나왔어. 우리가 창원에 온 메인 목적입니다. 농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내가 살다가 농구 보러 창원까지 올 줄은 몰랐다. 창원이 왜? 아니, 자기 고향이니까 이거는 저건데 진짜 농구를 보러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이거는. 예, LG 세이커스 LG 홈에 왔습니다. 예. 그때랑 똑같이 입고 온 이 아저씨 뭐지? 나 일부러 똑같이 입고 왔어. 봐봐. 내가 이렇게 입고 갔을 때마다 이겼거든. 옷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마스크 똑같은 거 입었어. 진짜. 아, 그거는 나중에 네가 확인해. 근데 그 원하지 않아도 확인하게 될 것 같은데. 홈이 이렇게 다릅니까? 이거 보시죠. 계단마다 이게. 자, 진짜 들어가 보자. 우리 응원 도구도 샀어. 아, 근데 홈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 홈이 좀 더 좋은데? 그리고 또 자기가 고향에 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고향에 와. 아, 좋아요. 고향에 와. 내가 왔잖아. 코트까지 100%야 현재까지. 이렇게 입고 이 모자 쓰고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어. 어... 이거 포인트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별하게 운 좋은 양반이 하나 있는데 자리 좀 어디 빼놓으라고. 아, 재밌었다. 역시 창원. 저도 이겨서 다행이에요, 뭐.
오늘 밥 먹기로 했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훈이 마산이랑 진해를 먹으면서 커진 거야. 맞아. 그 전에도 창훈 나름 커요. 아니 그리고 이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봐. 교통 체증도 많이 없는 거 같고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우리 집에서 압구정 나가는데 한 시간 걸리는데 토요일 저녁에. 좋네. 운치가 있네 또. 부진약해? 부진약하네. 또 나이 들어서 보니까 좀 다르다. 아, 예전에는 그래?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애린의 본가 아주 근처인 거 같은데 알고 보니 우리 집 근처네. 맛집이 다 거기 있다고. 상남동에. 어 여기 상남 우리 집 근처야. 조금만 우리 나 여기 걸어다 나 이제 기억나. 여기서 쭉 걸어서 우회전하면 우리 집이야. 저기 그래서 저 병원 기억나. 저 병원 바로 앞이 자기네 집이었거든. 맞아. 상남동이다. 여기로 올 줄 몰랐다. 오. 오 서울이랑 다를 바 없잖아. 말이 안 돼. 잠실 느낌이잖아. 우리도 뒤지지 않아. 창원 맛집. 서울 사람은 창원 와서 일하고 했는데 나는 서울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아니, 창원 본토 사람이 지금 너무 여기 지금 창원 중앙여고 여기 자기 목욕 지나갔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아직 가니가니 선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문 세탁해서 너무 서울 사람이지만 바쁘실 텐데 어떻게 왜 지금 저 멀리까지 왔어요? 너 보러 왔다. 저 보러 왔다. 아니 뭐 창원에 저 뭐 은행 들려야 돼서 온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돈 뽑으러 공과금네. 경남은행. 당연히 지금 우리 대부분의 대화에 거의 8할 이상이 솔로지옥 3에 대해서. 아 재밌겠다. 뭐 어떻게 기다려. 나는 진짜 잠도 못 잘 것 같아. 진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니 일단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방송 이후에 무슨 생각하냐면 있는 동안에 제 모습 그대로 100% 다 보여줬었어서 그래서 큰 걱정은 없는데 이제 예고편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제 목소리에 아니 사랑은 타이밍이야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한 게 기억도 안 나. 귀엽다. 어떻게 귀엽게 다 내가 말한 거. 아 근데 저 심지어 6개월 전인데. 어제는 기억 못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있다가 예고편 그거 보고 내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이 말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희 팀 선수들이 저 보면 형 농구는 타이밍이야. 유튜브 영상 찍을 때도 그 편집본 전에 거 보잖아. 내가 이런 얘기 했었나 이런 얘기 진짜. 그치. 너무 떨릴 것 같아. 잘 먹네 오늘. 왜 잘 먹겠어요? 창원 사람이니까 잘 먹어. 밥이 맞거든. 창원의 디저트 뭐가 맛있어? 창원은 이제 가로수길 거기는 이제 꽃카페들이 모여있는 데가 많아서. 멀지 않아 거기? 그건 뭐 한 50분? 차타 50분? 아 근데 그 분위기 좋은데 너는 저기 맨날 남자들이랑 같이 가. 아니 저는 안 가죠. 안 가고 저 여기 상남동에서 스타벅스 가고. 근데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면은 아래 것들이랑 대장. 네, 대장놀이. 볼링은 잘 쳐? 아 저는 못하는 게 농구 빼고 다 잘해. 농구 빼고 다 잘해. 아니 농구도 그때 잘한다고 해서 경기 잡아서 슛 던졌을 때 오늘도 골 못 넣으니까 이야 저거를 못 넣었네. 1번 저 버스 해야 될까? 빨리 해! 형이라고 해! 제가 못 들어가서 형이라고 해 빨리. 이제 결혼해야겠네. 뭐 거기서 쫙 찾아서 이제 해. 아직도 비밀이래. 아 당연하지.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는 사람 있어? 엄마 아빠는 알 수 있잖아. 아니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거기 나간지도 몰라요. 제가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찾아보고 신경 쓰실까 봐. 아 네. 12일 날 깜짝 놀랄 거야. 아 그날까지 말씀 안 드릴게. 아니 이게 뭐니? 이러면서. 뭐 물어보는 사람 한두 명이겠어? 다 물어볼 거 아니야. 제 생각에 누나 1,2편 보면 3편 어때? 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전화 올 것 같은데? 말 안 할게! 이러면서 오빠도 보고잖아. 여기는 완전 너무 좋아. 아, 재밌겠다. 좋은 이미지일 것 같은데? 바람둥이고 약간 스킬남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 솔직히 찍더라도 문제 아니야? 선택? 솔로 지역인데 뒤에서 울고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 짜장면 라면 먹고 있고 울었네. 아니 스타벅스도 있어 여보. 스타벅스는 있어 원래 창원에서 하나였거든. 어 지금 막 여섯 일곱 개 있대. 맥도날드 있어? 하나? 우리 때는 시골인이 아닌데 기준이 맥도날드가 있냐 없냐. 야 맥도날드 있어 이러면은 없어요 라고 안 해. 저희는 롯데리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널찍하니 이렇게. 어? 여기가 바로 창원입니다. 여기가 창원이야? 창원입니다. 어 잘 마실게.
어우 풀코스로 아주 어? 차원에서 스타벅스 저 공짜거든요. 아 왜? 제 얼굴 보이시면 공짜예요. 아 진짜? 다시 내려왔다. 아까 주차비는 안 맞는다 그러시더라고. 오, 부럽다. 주차비 공짜. 청담동에 저번 주인가 고기 먹으러 갔거든? 그 고깃집에 발렛을 맡기는데 3만원을 달라는 거야. 발렛비 3만원? 발렛비 진짜요? 치고 왔나? 아까 목이 3일이 3만 얼마였는데 목살이 2인분, 삼겹살 2인분이 야 그럼 너 막 걸어다니고 그러면 사람들 다 알아보겠다. 저도 사이다만 봐. 오늘 준비가 있다. 아니 지금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올라가야 돼. 멋있다. 멋있다. 아는 동생이에요. 너무 크게 들렸나?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올라간다고. 아우 야 멋있다. 잘생겨 보인다 야. Morning. 어제 저녁 먹고 과인네 집에 가갖고 애인네 집에서 하루 자고 잘 재워줬어요. 어 창원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 49층이에요. 왜 살고 볼 일이야. 예전에는 대동 아파트가 제일 높았거든. 아 그래. 아무튼 그래서 지금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창원 가로수길 가요. 창원표 런던 베이글. 아, 창원표 런던 베이글이야? 네. 이것이 지금 창원의 도로입니다. 다른 지방도시랑 너무 다르게 가로수도 예쁘게 서 있고 예전에 이것이 군사 계획 도시였습니다. 아, 나 이게 100번 들었어. 박정희 정부 가로수에 산이 쫙 보입니다. 어딜 가나 산이 보이잖아. 아, 창원의 매력을 이제 한 20년 지나고 알았다. 떠나니까. 사랑할 때 사랑인 줄 모르는 것처럼. 여기가 가로수길이래. 예쁘다. 이야. 야, 여기 아직도 가을이네. 집들이 카페로 변신한 느낌. 그래서 건물이 높지도 않고 나무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가로수길. 너무 예쁜데? 약간 저 가로수길 느낌 나죠? 아니 가로수길보다 더 예뻐. 앞에 공원 봐봐. 내가 알던 창원이 아니야. 복지리나 먹으러 다니지. 아 복지리는 먹어야 돼. 아니 그거 알겠는데. 이런 서양식도 있었다. 와 저기 산 봐 산. 창원의 런베. 왜 런베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 우와. 이거 먹으면 이게 맛있다며. 쪽파 크림치즈 프레츠. 못 들어봐 가봐가지고. 아니 왜 여기 자리 앉으니까 이렇게 뭐 단호박 스푼이 런던 베이글보다 메뉴가 많아 일단. 아니 들어가 봤어요 런던 베이글? 안 들어가 봤어. 팬들이 선물 주는 거 제가 먹어는 봤는데 대기하니까는 5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아 진짜? 이게 창원이다 봐. 서울보다 좋다 봐. 아 나 뜯어라. 찍었어? 응. 어때? 어때? 아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런던 베이글 긴장해라. 여기 이름 뭐지? 브라운 비스킷 간다. 이 정도면 뭐 가이드로 훌륭하죠. 3년 선거치고 굉장히 훌륭한. 와 양도 해자다. 여기가 바로 어린 시절을 보낸 저희 집입니다. 와 중학교 때까지 나무가 그대로야. 아 뭐 나무는 아니 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이 경비실도 그대로네. 아 이거는 뭐 우리 동네도 그래. 뭐 나 좀 추억을 좀 젖은.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창원에서 제일 가는 아파트였거든. 아 그래. 이 길이 기억이 난다. 맨날 올라갔거든. 어우 엘리베이터 근질근질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은 최신식이야. 자동문이. 이야. 집소개 좀 해주세요. 웰컴. 내가 여기였어. 지금도 빵은 못 찍는다. 얘는 잠깐만 이봐라. 어 많이 버렸네. 그래도 이거 뭐 침대 이것도 버려야 되고 어. 책상 이것도 버려야 돼 지금. 어 다 버려 다 버려. 지금 되게 오랜만에 아빠와 딸 건데 확실히 그 경상도 분야지만 그냥 바로 넘어가네. 에린이 애교가 되게 많은 편인데 자기 가족들한테는 딱 부끄러운 게 있나 봐. 나한테도 그렇고 대한고수님한테도 그렇고 되게 아 맨님 약간 이러는데 어 뭐야 이거 다 뿌려라 뿌려 약간 이런 식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에린의 본가에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원래는 어제 여기서 자는 걸로 했었는데 아니랑 수다 떨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엄청 많이 뿌렸다. 아무것도 없네. 무슨 소린데? 어, 지금 계란 잡고 한 잔 아, 저 먹고 왔어요. 커피 한잔 줄게. 어? 쟤라는 새 걸로 바뀌었어. 느끼네.
어? 진주네? 어, 그건 하면 준다고. 이 할래? 가져가라. 아니, 나 진주 많이 왔어. 약통인데 그 언니다 가져갈래? 언니? 일단 위에 옷을 벗어라. 어, 옷을 벗어. 그래야 아무래도 좀 아, 그래. 그 먼지 많다 그쪽에. 시작됐다 이제. 여기서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나 옷도 저기 있다. 아, 바닥에 놔두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알았나? 이렇게? 어, 다리 요요 하고 딱 넣어봐. 엉덩이 옷 딱 돼 있나? 요 밑에 돼 있나? 어디? 더 밑으로 내려. 어, 엉덩이, 엉덩이 말고 엉덩이 밑에. 어. 아니 엉덩이가 네. 요 딱 빠지기로 아, 여기 엉덩이 들어가게요? 그 딱 되구나. 네. 엉덩이 요 딱 걸치라 요 요쪽에 너무 어, 올라가면 그러면 이 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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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밑에 좀 내려오세요 손님 이 정도 그러면 지금 몇 번 해줄까? 아 번호 어. 야 이거 다 적어놨네. 지방간 하자 지방간. 지금 지방간이 있을 거야. 아마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됐다. 강도를 낮추고 이런 건 없어요? 나 근데 난 작동할 줄 몰라 요 정도 딱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후보로 됐나?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손님. 여기는 거의 약간 재활로 되는 것 같아. 엄청 세. 어, 그래? 오. 와, 장난 아니야. 이게 바로 친정의, 친정의 알라카. 뭐 하냐, 진짜? 두부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꼭 친정집 보면은 뭐 싸주잖아. 뭐 싸주셨는지 알아. 이거는 우리 게스트룸에 어. 선풍기가 선풍기. 시원찮다고 선풍기 어. 게스트룸에 쓰레기통이 없어졌다고 쓰레기통. 차오가 제일 좋아하는 술. 이거는 새 거 두 개고 1분에서 온 거래. 어. 이거는 이제 3분의 2 정도 먹었는데 안 먹어서 아빠가 오 금수 금수 오. 상표가 너 개 찍어야 된대. 제일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가서 마시라고 딱 한 병만 먹을게 이런 이거 먹으면 되는데. 형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창원 오면 복을 먹어야지. 콩나물스 너무 크다 아빠 먹어. 서울에 이런 맛이 안 나. 소금 맛이 많아. 이게 불고기래. 그러니까 약간 아구찜 이런 느낌. 아구찜 느낌인데? 그냥 찍어줘. 아. 어딘지 알아? 아. 아 근데 이렇게 차가운 바람 나오는데 먹으니까 좋네. 그러니까. 아 맛있어. 서울 가면 못 먹으니까. 응. 어. 고향의 맛. 신기합니다. 진해져. 국물 맛이. 아, 맛있을 것 같아. 비주얼은 진짜 리조또인데? 뜨겁다. 부지네. 국민은 다 뜨겁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플리즈. 인스타 제발 팔로우 미 제발 팔로우 하.